손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손절할지 몰라서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카톡 아이디로 대신 손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다른 친구 때문에 알게 된 같은 학교 남자애가 인스타 마팔 해달라길래 형식상으로 마팔만 하고 아무 연락도 안 했던 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 인데서 손절하려고 하는 친구가 그 남자애랑 마팔 왜 했냐, 나 얘 좋아하고 연락 중인데 팔치해주라 이러는 거예요. 절대 몰랐고 기분 좋게 말하면 팔치해줬을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 나쁘게 명령하니까 바로 취소를 하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아 진짜 대박 이랬는데 내 눈앞에서 취소하라고 이러길래 어이가 없어서 웃었더니 장난치는 말투로 왜 웃지 미친년인가 라고 하길래 뭐지 이거 실제 상황인가 상황 파악하는데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고 친구들은 옆에서 그만하라고 하고 나영에서 너가 이상한 말 하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고 말을 잘 못해서 분위기만 싸해지고 집에 와서 분해가지고 울었어요. 그 뒤로도 사과는커녕 뒤에서 여운연이라고 뒷담이랑 허송을 내고 다니는데 사과받고 싶어서요. 사과 안 하면 손절을 하려고요. 같은 대학교예요. 동강이고 20살입니다. 와 이거 좀 심한데? 메시지 한 번도 보낸 적 없냐고 물어볼게요. 너는 팔로우만 하고 그냥 지낼 수 없어요? 아 메시지 보낸 적도 한 번도 없고 사과 받아보고 사과 안 한다고 하면 바로 손절 때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손절해야 보기 시원할까요? 물리적으로 내 인간관계 너가 뭔데 치하냐 그거 아니라도 너가 막말하고 뒷담 깐 거 사과해라. 그 남자한테 고백해서 열받게 하지. 다른 친구 초대해서 상관 물어볼게. 그 남자애한테 말하기. 너 때문에 울었다고 얘기하고 안 하면 논리로 조지기. 논리가 답일 것 같긴 한데 청자 여러분 몇 번 갈까요? 1번으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아까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라고 좋은 조건 말해보고 안 되면은 논리적으로 사과 어떻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한 남자랑 마팔했다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준 거고 일부러 어이없어서인데 왜 웃어 미친년인가? 이게 사실 말이 되나 이게? 주먹 나가도 이상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보고 있는 거 알아. 100% 보고 있어. 보통 걸어볼까? 걸어볼게요. 일부러 안 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더 걸어. 오! 맞아. 가도 봐주라. 이제 왔습니다. 뭐야 이 밤에? 진짜 조곤조곤 얘기를 처음에 저번에 사람들 앞에서 막말하고 내 잘못 아닌데 뒤에서 뒷담하고 헛소문 내고 다니고 다 들었어. 사과하라고 카톡했어. 조곤조곤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화가 엄청 많이 나고 막 집에서 울 정도로 굉장히 분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요정도 얘기하고 오 뭐야 너 잘못이 아니라 뭐 좀 세게 나오는데? 오 사과를 왜? 아예 모르나 봐 진짜. 너가 걔 좋아하는 것도 몰랐고 알았어도 마팔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말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뒷담 헛소문 내고 다니고 사과해야지. 너가 잘못했잖아. 그럼 이제 내가 걔 좋아하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된 거 아니냐고? 이게 뭔 말이야? 팔치를 하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 사람이 무슨 팔치하라고 그런다고 팔로워를 왜 취소해야 돼? 너가 뭔데 내 친구 관계를 끊으라고 명령해. 그건 잘못한 거야. 팔로우 한 거랑 너가 나한테 한 행동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너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무조건 팔로우를 취소해야 한다? 그럼 그 남자한테 얘기를 해서 주변 여자들 다 취소하라고 직접 말해. 둘이 썸 타는 것도 아니고 짝사랑하는 남자 여자 관계를 왜 간섭하냐 이거. 스토커 아니야? 이거 만약에 남자가 알게 되면 잘 될 수가 없지. 사귀기도 전에 자기 친구 관계를 터치하는 여자? 누가 사귀니까 솔직히 사과를 할 생각이 없나? 조금 어이없네. 너 잘못인데 왜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거야? 왜 내 잘못인데? 너가 잘못해놓고 왜 내 탓을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 남친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그렇게 주변 친구 관계 정리하라고 하고 다니는 거 알면 참도 좋아하겠네. 팔치 애못해 너도 걔 좋아해? 뭐니 뭐야 이게? 근데 이걸 어쩐데? 걔도 나 좋다고 했는데? 뭔? 그래서 거의 사귈 뻔했는데 근데 너가 여우짓 했잖아. 그래서 연락 끊겼잖아. 왜 너 잘못이 아니냐고? 뭔 여우짓을 뭔 말이야 이게? 어떤 게 여우짓이라는 건데? 연락 끊겼는데 탓할 사람 찾고 있어? 짝사랑하면서 주변 친구 관계 정리하는 거 스토커 아니냐? 그 남자애도 경찰 신고 하는데? 내가 해야 되나 신고? 기분 좋게 부탁했으면 취소해줬을 수도 있겠지. 근데 너가 명령하고 욕했잖아. 누가 취소를 해? 내가 왜 취소해야 하는데? 아 되물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왜 취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고 그냥 자기가 연락 끊겨서 탓할 사람 찾다가 꼴 받으니까 여기다가 뭐라 했구만. 너 때문에 나 걔랑 관계 다 망치게 생겼는데 기분 좋게 부탁을 할 수가 있겠니? 뭐라 했는데 그래 팔로워 걸길래 받은 것뿐이 없는데 그거 안 받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같은 학교였는데 좋아하는 것도 그때 당시 몰랐고 그런 걸 핑계 삼아서 팔치 안 하는 이유 만들지만 여운형 같아? 아니 뭐? 남자타는 네 성격이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하니.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내가 뭘 했냐고 여운질 어떤 걸 했냐고. 내가 여우짓해서 연락 끊겼다면 어떤 여우짓 했냐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주라. 아니, 말도 완전 못하고 그냥 우기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너 팔로우 하고 나서 연락 안 오던데 딱 보면 내가 모를 것 같아? 딱 보면 이 이유야? 당장 사과해. 여우짓 안 한 척까지도 여운형들 특징 딱 나오네? 언제부터 막팔하면 여우짓이었지? 혼자 외계 행성에 사나봄. 너가 잘못해놓고 뒷담에 헛소문 낸 거 왜 내 얼굴에 먹칠해. 억지도 적당히 굴어. 너가 생각해도 너가 하는 말 아니다니? 사과해. 팔로우하고 연락 안 오는 게 아니라 집과 그따구로 행동하니까 연락이 안 오는 거겠지. 자기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남자랑 막팔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건가 사실 저는 그것도 의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는데 절대 사과할 게 없네. 자기 말이 맞다 이거죠. 너가 걔랑 알고 지낸 것부터 잘 되던 사이 다 망쳤다고 그냥 팩트를 얘기한 건데 그게 헛소문이 되는 거야? 너는 너가 생각해도 너가 하는 말 아니다니? 내가 여우짓을 한 게 아니라 너가 매력이 없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난 걔랑 말도 섞은 적이 없는데 그냥 사탈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하니? 쓰레기통 하나 사줄까? 걔랑 사이만 치고 사과해. 그러고 팔치하면 나도 사과할게. 충분히 사과를 하라고 하고 있는 오히려? 무섭다 무서워.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내가 무슨 사이를 망쳤다는 건데? 말은 안 섞고 설마 다른 거 섞었어? 살짝 이 뉘앙스인데? 넌 연애한 것도 아닌데 왜 남의 팔로우 목록을 신경 쓰는 거야? 자기가 일방적으로 좋아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자기 남자인가? 너 좀 망상이나 편집증 있는 것 같아 무서워. 그러니까 사과하고 카톡 마무리하자. 녹화부터 사과해. 그다음 뒷담한 거 사과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고 우기기만 하면 내 잘못이 되니? 그때 너한테 팔치해달라고 했을 때 어이없다는 식으로 쪼개고 나 이상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야 이것까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좀 무서워.
그 말을 좀 뭐하냐? 웃겨 죽겠네? 저 남자애가 아이돌이라 치면 좀 사생팬 같은 느낌이야. 막말로 네가 여친이야? 곧 사귀기 직전이었다. 사귀기 직전이었다. 증거 가져와봐. 어떤 관계여야 직전이 되는 겁니까? 저기 있잖아. 나, 너, 조. 조까지 얘기하면은 사귀기 직전이야? 조까지 얘기했다는 증거 갖고 와봐. 그러면은 믿어줄게. 그리고 사귀기 직전이었어도 이거랑 상관없지. 왜 남의 팔로 목목을 너가 관리하냐고. 여자친구도 그러면 안 되는데. 증거가 어딨어. 증거가 왜 없어? 우리 달달한 대화한 거 캡처해서 보내던지. 둘이 데이트했던 거나 꿈에서 사귀나? 깜짝던 증거라도 내놓던 거.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한데? 너한테 인증을 왜? 너가 사과하고 버티면서 사귀기 직전이었다고 거짓말 인증해야지. 스토커야 왜 이렇게 인증하라고 난리를 피워? 무슨 왜 이렇게 약한 척하냐? 그럼 너겠지. 남의 인스타 팔로우 목록 관리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 생각이고 왜 그거 인증을 나한테 하라고 해?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거야? 사귀기 직전이 아니고 가스라이트 직전이 아니야? 왜 너가 피해자인 척해? 왜 무서워? 이거 그냥 썸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카톡한 다음에 그거 썸이라고 망상하는 거 아니야? 증거를 줘! 없어. 망상 맞지? 왜 증거에 목을 다는 거야? 나는 그냥 너 때문에 피해 본 거 친구한테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아니 뭐 때 자꾸 피해를 본 척을 하고 있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나 때문에 어떤 걸 피해를. 카톡 유리하게 캡처해서 피해자인 척 뒷담하려고 저러나 봐요. 아무도 모르게 남자한테 여우짓하고 진짜 나 소름돋아? 오, 내가 더 소름돋아. 그만해. 사과는 해주라. 너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개강하면 만나는 애마다 니에게 잘해줄게. 너네도 남자 간수 잘하라고? 뒷담 깐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네 앞에서? 야 이게 진짜 여우짓 아니야? 와 진짜 개소름. 야 개어렵다 진짜. 아니 피해자가 지금 사과를 받으려고 카톡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인 척을 하면서 뭐 때문에 피해를 받았냐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피해자는 나야. 제발 그만해줘. 너가 더 무서워. 제발. 그 남자 번호 아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남자 번호는 없다고 하시는데 카에 피해본 건 나야. 너가 짝사랑하는지도 제가 이 카톡 좀 일단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남자의 혹시 DM 안 되나요? 시청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대로 있으면은 뒤에서 날 쪼고 다닐 것 같은데. 진짜 까겠다고 앞에서 대놓고 얘기한 다음에 나 할 일이 있어서 그만 연락해주라. 이거 지금 런했어. 너 뭐 어떻게 되냐 이거? DM을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시청자분 인스타 아이디랑 비밀번호 받아도 되는지 좀 물어볼게요. 이걸 남자분이 아니라고 증명해주면서 쪽 한번 줘야 사연자분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남자한테 좀 들어볼게요. 여우짓을 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우짓을 안 냈다는 거에 대한 해명은 남겨놓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인스타 로그인 좀 해볼게요. 일단 DM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제가 쳐볼게요. 여기다가 DM 아무것도 안 했네. 일단 계속 보내보겠습니다. 급하게. 근데 이거 마팔 해놨으면 알람 바로 뜨지 않아? 일단 계속 보내볼게요. A few inches later. 오 이거다! 일단은 캡처해서 여기다 좀 보낼게요. 나는 너랑 마팔하고 연락한 적 없는데 내가 너한테 여우짓해서 너가 잘 돼가던 여자애랑 깨졌다고 들었어 사실이야. 일단 이름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가림판 좀. 내가 썸 타는 애가 있었는데 너 때문에 그게 깨졌다는 말이야?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적 있었나 해서 최근에 연락했던 여자의 말로는 그렇다고 해서. 반응이 좀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설명을 좀 잘할게요. 나랑 최근에 연락했던 애가 그랬다는 거야? 잘 되어가는 여자애는 없었는데? 어 누가 그래? 진짜면 사귀기 직전에 했다고 한 거 남자는 썸이라 너도 생각 안 한 거고. 좀 여기다 이름 좀 써주세요. 이름만. 내 학생이가 그러던데 사귀기 직전이었다고까지. 일단 팩트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도 캡처해 볼게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걔가 자기 입으로 그래서? 너냐 금시초문이다. 역시 역시. 그거 내가 어떻게 아니 너 팔로우하고 나서 연락하는데 딱 보면 내가 모를 것 같아. 너 때문에 나 걔랑 관계 다 망치 생겼는데 기분 좋게 부탁을 했을게. 근데 이걸 어쩐데? 걔도 나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의 사귈 뻔했는데. 근데 너가 여우짓잖아. 그래서 연락 끊겼잖아. 마지막 대화에 보면 다 데이 나와있는데 사과하라니까 사과 절대 안 하고 더 소문 내고 다니겠다 하고 잠수 중이라서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메시지 보냈어. 혹시 괜찮으면 팩트체크 좀 해줄 수 있어? 내가 왜 그랬지? 누가 나한테 살아야. 전부 다 같은 사람이야.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날조하고 다닐 수도 있어서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자 3자 되면 가능한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마팔한 여자들한테 취소하라고 명령하고 다닌다고 얘기해요. 너 때문에 사귈 뻔한 거 망쳤으니까 걔가 뭐라 했다고? 아니 무슨 여우짓을 했다는 너한테 말하는 거 맞지? 오 나한테 말한 거 맞아. 오 우리 연락한 적 있었나? 좋아 좋아 잘 안고 있어 지금. 응 나한테 말한 거 맞아. 마팔한 여자들한테 취소하라고 하고 다녀서 나도 취소 안 한다고 욕먹었어. 체크되고 있습니다. 게열탱 없어 하는데? 너 좋아하니까 마팔하지 말래. 어 3자 되면 안 된다는데? 막말이랑 지금 얽히고 싶지는 않나 봐. 아니면 이거 DM 캡처해서 보내도 괜찮아? 애들이 다 너랑 사귈 뻔한 거로 알 것 같아. 이거는 이 남자분도 무조건 직으로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같이 뒷담을 깔 수가 있습니다. 연락 끊겼다고 중간에 껴갖고 난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까지 함께 이겨낼게. 손에 손잡고 같이 싸워보자. 오 아 잠시만. 오 뭐지? 응 잠시만 기다릴게. 아 그리고 혹시 사귀기 직전 아니었단 대화 내용 같은 거 있으면 카카오 프렌즈 캡처하기로 캡처해서 보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내가 이건 나도 사생활이라 카톡 잘 안 보여줘. 아 그래 근데 DM은 캡처해도 된다 했으니까 뭐 다는 아니고. 오 몇 개 보내준대. 오 씨 5만원까지.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보내. 좀 말해줬으면 하는 게 또 있어요? 얘가 자꾸 귀찮게 여친 코스프레 하길래 씹었던 거고. 아 여친 코스프레 하다 씹었던 거 뭐야? 전혀 상관도 없네 시청자분이랑. 그래서 하루에 한 개 두 개 정도 카톡 했어. 아 카톡 답장도 많이 안 했구나. 아까 그 친구가 여우네. 여우주 자기가 했네 이거. 자다가 깨버렸다. 생각하는 거 진짜 어리잖냐. 키키키 유유 자다가 깨버렸다. 자다가 깨버렸다 왜 두 번 얘기하냐? 자다가 두 번 깼나봐. 아빠 답장도 없네. 질리는 ST. 그냥 노스 껴입으면 바닥에 얼었어 후. 유유 옷을 따시게 입어야지. 늦게표. 그러니까 감기 걸림이 늦게표. 오씨. 그냥 안 궁금한 것도 계속 이야기하고 거의 다 저런 식으로 마무리. 고마워 잘 얘기할게. 여친 코스프레 피코 망상증 허언증 대단해. 할 일 다 했어? 나도 할 일 다 하고 왔어. 혹시 카톡 안 볼 것 같으니까 일단 사진 보내줄게. 야 보내겠습니다. 예. 너가 대화했던 거고 내가 일본에 두 번 끼가 잡았어. 혹시 이것도 무시 가능할까?
너 때문에 사기 뻔한 거 망쳤으니까 걔가 뭐라 했다고? 아니 무슨 여우치 했다는 너한테 말하는 거 맞지? 우리 연락한 적 있었나? 어떻게 생각해? 울겄다 울겄다. 두 번째 선물 얘가 왜 이랬지 주명아가 산 사람이야?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걔가 자기 입으로 그랬어? 오 일단 또 아니고? 이거 보고 있나? 들켜서 이불 킥하러 들어갔니? 어떻게 생각해? 이래도 사귀기 직전? 너가 여우짓 다 해놨는데 걔가 이제 와서 내 편 들어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와 대박이야 이 사람! 이렇게 마지막까지 나 비참한 게 많아. 아 그리고 이거 꼭 전해달라 하더라. 좀 마이너스 많은 게 얘가 자꾸 귀찮게 여친 코스프레 하길래 싶었던 거고 그래서 하루에 한 개 두 개 정도만 카톡했는데 그냥 안 궁금한 것도 계속 이야기하고 카톡 거의 다 저런 식으로 마무리됐어. 우와 대단하다 진짜. 만사 플러스 편집 플러스 피해자 코스프레 플러스 여우지 플러스 집착 플러스 스토커 플러스 여친 코스프레 플러스 그만할 생각 없어 플러스 또 피해자 코스프레. 사실 속으로 여우 아닐 거라고 너 생각도 해주려고 노력해봤는데 너 진짜 나쁘다. 이야 그까지 지금 코스프레 뭐가 나쁜데? 진짜 강정이다 지금. 확인 사살? 뭐야 직접 들어가 진짜야. 뭐하냐? 내 남자 뺏어놓고 자기 편 만들고 이제는 나랑 걔랑 있었던 일도 없는 걸로 만들고 저런 인간 겪은 적 있음 저런 식으로 카톡 만들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르고 주위에 돌림 이건 먼저 선빵 쳐서 주위에 뿌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피해자님이 당해요. 아니 사과할 생각 절대 없는데 진짜로? 그냥 말이 안 통하네.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소문낼 거면 난 톡캡해서 해명하고 다닐게. 이거 톡캡처에서 해명하고 다니는 척 하면은 좀 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스토리에 이거 올려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뒷담하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선 해명을 먼저 하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올린 다음에 저한테 DM 좀 주세요. 같이 해명할 파티원 모집합니다. 스토리 올리신 분들 여기다 DM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 명이 먼저 내 친구 누명당하고 있음 짝사랑 남이랑 마팔했다고 뒷담 까겠다고 하고 다니는 중이래. 오 좋아 좋아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너 헛소문 낸다고 선접포고하게 선 해명 중이야. 아이디 반만 가릴게 그러면. 구독구독 와주세요 여러분들. 오 엄청 많이 올라온다 지금. 오 뭐해 어디서 친구 하나 섭외했나 보네. 또 있어 기다려 지금 졸라 많아. 친구가 누명 써서 도와주는 중인데 연락도 안 좀 남자한테 꼬리쳤다고 소문내고.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4명 5명 사과해. 오 그 말해 뭐 하는 건데. 오케이 효과 있다 효과 있다 계속 올려주세요. 6명 세다. 명당 팔로우 100명씩 잡고 6명이면 벌써 600명. 사과랑 헛소문 안 내겠다고 해야 그만하지. 8명 빨리 사과하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소리 계속 올라갑니다. 9명 그만하라고. 10명 그만. 11명 와 10명 넘었다. 오 사과한다고. 오 드디어 와 오, 내려달래. 사과랑 헛소문 안 내겠다고 해. 그럼 내릴게. 내 친구들이고 학교에도 해명해야 할 수 있어. 안 한다고. 제대로 사과하고 헛소문 안 내겠다고 해. 미안해 나이스. 와 진짜 미안해 특히 졸라 2시간 만에 드디어 미안해. 와 다시는 안 할 테니까 당장 내려달라고 해 빨리.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미안하니 붙여 사과해. 사과를 제대로 받아야 될 이유도 필요한 게 헛소문 또 터뜨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는 헛소문 내서 미안해. 뭐가 헛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 남겨놔야 되니까 일단 뭐가 헛소문인지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우짓 한다고 헛소문 내서 미안해? 대박 그만해. 그니까 여우짓이 뭐냐고. 이거 애매하게 얘기하네 이거. 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남자 뺏어갔다고 헛소문 내서 미안해? 좋아 이 정도면은 오케이 이거 다 캡처했고 앞으로 헛소문 4개 들리면 다시 스토리 올려달라고 할게 알겠지? 어 알겠어 오케이. 올린 척만 하고 일단 스토리 올리신 분들 다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올리신 분들. 사귀기 엄청 힘드네 진짜. 웬만하면은 팩트체크해서 이렇게 내밀면은 바로 이제 깨갱 해야 되는데 와 진짜 강적이다 이 사람은. 자기 소문 무서우면서 자기는 소문 낸다고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지.